자,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2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거리죠.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호적하러 갔죠. 예. 왜 호적하러 그먼 것을 가죠? 이 요셉은 유다 지파에서 그의 법적 근거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유물 그릇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이주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분들이 그 조상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적을 하라. 이제 황제가 호적을 하라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한다는 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세금을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자, 누구의 명령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예, 아까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호적하라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고 또 황제의 명령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미가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성경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호적하라 해서 이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로마 황제는 지금 호적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호적하게 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건드려지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움직여지는 것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야죠. 일하러 가야죠. 돈 벌어야지. 새끼들 먹여 살리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생존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거기에 밀려서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진리가 어떤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신비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어. 근데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동그란 거 아시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 아시죠? 움직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되잖아요. 그죠? 또 움직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움직이는 속도가 자전은 밤과 낮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1600km는 고속버스가 달리는 속도의 16배예요. 자전이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도 아주 KTX 고속철도를 타도 아무리 좋은 거기를 타도요 움직이는 진동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움직이는 진동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요 움직이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진동이 느껴지십니까? 공전은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시속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로 지금 지구가 움직인다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움직이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사셨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사람의 견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했던 보려고 하지 않아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그러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과연 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정말 미련하고 패역한 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우리 동포들 많이 있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동창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심령에 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을 창조 사용하시네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마리아 사용하셨죠? 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도록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로마 황제, 사람을 사용하셨죠?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안 했으면 베들레헴 못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를 때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세금 거두려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어딨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우리 엄마 어딨어? 우리 아빠 어딨어? 이러면은 어때요? 그냥 때려주고 싶죠? 하나님 마음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공을 세운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탄생할 이때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는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을 하셨고 다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믿었던 거죠. 어떻게 제대로 안 믿었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 율법대로 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구전을 거기다 또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죄인과 같이 밥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규범을 율법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성경을 가장 중시하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자기네들이 내려오는 관습과 구전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이정숙 총장님 오셔가지고 사가랴와 안나 성령이 충만해서 8일 만에 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을 했잖아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가 해서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드디어 그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봤더니 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거역을 했다간 자기가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가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들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서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이 사람 죽고 피 흘리면 그 나는 무죄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잖아요. 전 세계 그 많고 많은 민족과 종족 쪽에 왜 유대인을 학살했겠습니까? 600만 명이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핏값을 돌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주셨어요. 참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영화로도 기록이 되고 많은 이제 작품으로도 많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 히틀러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 전쟁 중에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주소 들고 유대인이 사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의 일기라는 일기가 있는데, 소녀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지하에 숨어 있는데 독일 군이 막 문을 두드리고 찾으러 오면 어떻겠어요? 가슴을 졸이면서 말도 안 하고 며칠을 굶어도 그냥 숨어서 있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렇게 해서 샅샅이 전직으로 다니면서 유대인을 다 찾아내어서 기차에 태웁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를 틀어서 죽게 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가스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못 넣으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대기시킵니다. 그럼 거기 잡혀온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나도 언젠간 죽겠다는 것을 감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줄을 세워요. 쭉 사람들을 많은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나눕니다. 이쪽, 저쪽. 어느 쪽이 가스실로 가는 줄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은 가스실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당분간 또 가둬놓는 수용소로 보내고, 이것을 결정하는 게 그 앞에 선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 죽여요. 이런 심각한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운명을 날마다 겪게 되니까 어떤 의사가, 그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의사는 그런 순간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살고 싶죠.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쪽으로 선택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내가 희망 있게 보이자, 내가 좀 이렇게 산뜻하게 보이자 해서, 다른 사람들은 머리도 안 가, 뭐 이렇게 토스룩하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돌을 막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날마다 수염을 깎아요. 얼굴을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요. 그래서 그 군인 앞에서 아주 생기 있게 보여요. 살고 싶은 의지를 너무너무 드러내니까 그 사람 매일 살려줘서 끝날 때까지 살아서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실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옷을 벗고 가스가 틀어지면 정말 몸부림치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시체를 치우는 것 또한 유대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잔인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비참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 또한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구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구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구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허무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그 허무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기가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모든 교구가 하나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도구로 쓰여질까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관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황제를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 먹이통이죠.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왕인데? 만왕이 왕인데? 왜 이런 마구간에서 방에서 태어나도 초라한데 이 마구간에서 그리고 짐승 먹는 그 먹이통 안에서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참 이걸 보면서 그 당시도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만삭의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방을 구하는데 어느 누구도 방 하나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참 방이 비좁았죠. 그래도 그 성한 사람들이 그 만삭의 여인에게 방 하나 내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방 하나 줄 힘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이곳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그러면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요. 많은 목자들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렇게 경배하러 온 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구간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왕이라면은 우리 솔로몬 왕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거기에서 아들로 태어난 자는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궁궐에서 모든 사람의 공개를 받으면서 얼마나 정말 호화찬란하게 태어나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왕의 자손도 그렇게 태어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구간에서 누워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방 하나 구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뉘어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세상 나라의 법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까? 죄가 없어야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계획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섬기려.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예요. 권세 있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지난 시간 봤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죠?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냐면 세상 나라의 가치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거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직분을 맡으면요, 그 직분이 계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구 식구들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교구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요? 말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자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다스리는 자죠. 섬기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무시하면은 가서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그 회사에서 과장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속색이고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존중하고 공개하고 그분에게 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드리고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섬기는 자의 도리를 모르니까 이게 내가 집사가 되고 교구장이 되면 계급 하나 단지 알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우리 교구 식구들 있잖아요. 아래 사람 있잖아요. 밑에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아래 사람 있고 밑에 사람이란 단어를 쓰는 거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죠.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알아요. 목사 밑에 뭐 전도사 있고 전도사 밑에 지역장 있고 지역장 밑에 교구장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태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는 뭐 종이지 뭐 이런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주인 집에서는 걔 월급을 해서 계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동력을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우리 낮은 자 맞아요. 낮은 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그곳에 보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보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기는 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월급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히 섬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로 살아가셨기에 낮은 자의 아픔을 아시고 어려운 자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애통함과 우리를 위한 긍휼함으로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심령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조금 대접 못 받아도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높은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라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 조금만 칭찬해 주면 너무 기쁘죠. 자, 종은 대가를 바라고 일합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고 시끄러운 거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세상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시끄럽고 내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자, 여러분들 큰 소리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큰 소리 할 틈이 없어요. 큰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싸대질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인데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자,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마리아도 사용했지만 황제를 사용했죠. 사람을 사용하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죠. 왜 그 높은 자리, 호화스런 자리 다 마다하고 구유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 섬기려 온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